이번에 금식 생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금식이 중요한 거 알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순서적으로 같이 공부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9단계로 나눠봤는데 첫째는 2절 보니까 7장 2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가 기랴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족속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첫째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은혜 받기 전에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종을 쳐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의 관계거든요. 얼마나 사모한 사랑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막 하나님밖에 없어요. 막 전심으로 구하고 찾은 만났는데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완전히 그러면 은혜 안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건 가정 집에 있다는 거 말이 아니잖아요. 밖에가. 그런가 하면서 뭔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성전에 마음대로 가서 예배드릴 수 없고 막 그럴 때막 하나님 사모한 거예요. 사모. 그때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막 하나님 찾아지고 의지가 되고 그런 사모가 있죠. 그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3절 읽어봐. 시작. 3절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시들과 아스다로스를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생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블레셋 사람의 이방 침략에서 건져내는 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가서 때리고 죽이고 한게 아니고 너와 나와 관계만 회복하자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려거든 회개가 돌아오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야 되거든요. 전심으로. 그러려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이방신들 우상 나 우상 안 섬긴대. 내가 뭐 절간에 간 것도 아니고 나 우상 안 섬겨.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뭘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기고 사랑하면 나 하나님 최고 사랑해. 내가 안 뺏겨. 천만의 말씀. 생각해 봐요. 내 하루 종일 뭔 생각 가진가? 그 생각이 뺏기는 거예요. 뭐만 하나님 나만 사랑하고 사랑합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마음속에 계속 이삭이 그냥 사랑스러워서 펑 빠졌어요. 마음을 이삭이 뺏겼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식 사랑한 것이 뭐 잘못이에요? 또 잘못이에요. 목회자가, 교회가 부흥이 우상이 될수 있어요. 목회가 우상이 될수 있어요. 뭐, 나 열심히 목회한대요? 야, 나 열심히 나만 지금 목회하면 됐죠? 너는 나보다 목회를 더 좋아하냐? 그래요.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한 10년 전에 서울 갔는데 그분이 전국 여전도의 여자 목회자 회장 정도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러더래. 박 목사는 나보다 부흥을 더 좋아한단다 그러더래. 깜짝 놀랐어. 박 목사는 나보다 부흥을 더 좋아한단다 그러더래. 아버지, 그말 듣고도 웃고 참. 얼마나 부흥을 원했는지 몰라. 정말 영혼인지 숫자인지 몰라. 막 지금도 물어봤어. 하나님은요, 무엇이 우상이냐고. 목회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 은혜는 떨어지고 기름 부음 없는데 껍데기 갖고 막
막 뛰어갖고 막 뭔가 해보겠다고도 욕심이지, 욕심이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뭐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우상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지고 사모하고. 그리고 금식성이라는 거예요. 금식성의를. 어? 그래서 자 5절 6절 시작. 사무엘이 가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매 그들이 미스바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하루되 우리 여호와께 범죄한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서 미스바 대성이가 미스바로 모이라. 이번 금식성의가 미스바 대성회가 되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에 다시 예비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정말 모여야 돼. 합심에 기도해야 돼. 모여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이야 사무엘이 그 한 사람 기도로 나라가 살잖아요. 오늘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아니고 나 하나라도 바로 서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물을 길어 여호와 붓고 물을 불어 기르다는 것은 뭘 의미했냐면 자 영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물 쏟듯 마음을 막 쏟아내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게 뭐예요? 죄의 회개예요. 막 팍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자 물을 쏟아낸다 할 때 물을 갖다가 확 부숴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 물을 썼듯이 막 토하고 고백하고 다 하는 거예요. 금식 굶고 앉았네. 아이고 시간만 빨리 지나면 썩었다. 아이고 먹을까 생각하고 있네. 금식 아니요. 그 굶식이지 굶식. 금식합시다. 굶식하지 말고. 아멘이죠. 나 먹고 끝나면 뭐 먹어야 하겠다 뭐 먹어야 하겠다 뭘까 생각하고 앉았으면 금식 근데요 금식 회개를 위해서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나이다 바리새인이 목이 꺾어대갖고 그 자랑했잖아요. 얼굴 흉하게 하지 말래 초척이지 말래 기름 바르고 해버리래 금식은 모르게 하래 하나님 보게 할렐루야. 두 번째 물을 썼듯이 여호와 물을 길러 붓고 그만 결단 헌신을 의미한 거야. 결단 헌신. 자 물을 다시 다 부어버리면 다시 물이 쏟아버렸기 때문에 없잖아요. 우리가 물이 엎어져 버렸다 그러면 흩어졌다 그건 다시 말하면 이게 다 쏟아놓고 이제 내 인생이 새로워진 거야. 세상 거 버리고 결단과 헌신 주님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요. 아, 내가 정말 미련했어요. 이제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막 내 자신을 찢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에 접어가면서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고 내 가슴을 찢고 통해야지. 회개해야지. 버려야지. 금식을 때 통에 잡아 회개가 돼. 회개의 영이 와. 아버지 다 잘못했다. 다 나 때문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소리고 있어 남편이 나 때문이구만. 우리에게 부응하지 못한 건 나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온 인류의 세상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셔서 예수님 뭔 죄 있어? 그 담당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우리의 죄역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담당한 거예요. 다 나 때문으로 내 책임으로 세상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셔. 아이고 내가 당신 세례 받았는데 어찌 어떨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세례 요한한테 죄도 없는 분이 죄 있는 척하고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냐고. 야 정말로 주님이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당하니라. 그 요단강물에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물에 죽음의 강을 말해요. 요단강. 그거 뭐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죽어있어요. 물이 올라올 때 하늘문 열려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착 내려오잖아요. 성령이. 구약의 요단강에 꼭 그때 그 요단강 놀랍잖아요. 여호수아 벗개 메고 들어간 제사장들이 그때에 물이 끊어진 사건 그 자리가 오늘도 내가 죽은 후에 요단강에 들어가면 하늘문 열려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금식에서.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사단이 공격을 네 번째 봐봐요. 자,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아니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침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하필 이때에 블레셋 군대가 침략이 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래야 돼요. 아이고 두가라 밥이나 먹고 빨리 우리도 방어 준비하고 싸워야 되겠구만. 싸워야 돼. 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이 있어야지. 금식만 하고 앉아있으면 죽으라고? 죽으라고? 아마 별말 있었지 않겠어요? 깎아버리려. 저 사무엘 따라가다가 죽었구만. 아니, 침략이 온다니까. 아이고, 또 가라. 나 살 길 찾아야 되겠네. 오늘도 뭔가 영적 일을 나가면 공격이 와요. 아셔야 돼. 사단이 공격이 따와버려. 사단이. 왜냐하면 그들 생각할 때 금식한 다음에 들었거든요. 아이고 밥도 못 먹고 이제 바싹 말라갖고 허기져갖고 도망도 못 가고 이런 것들 뭐 시근지근 먹기만 이때 쳐버려야지. 또 그냥 모여있어 있거든요. 지금 무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금식하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모였을 때 그때가 딱 보였고 싹 쓰리면 끝. 야 찬스다 찬스. 김일성이 6.25 6월 20일 날 주일날 새벽에 내렸잖아요. 그때 주일날 다 휴가 보내주고 막 토요일날 다 전방 군인도 다 나가버렸거든요. 탕탕 비었을 때 들어왔잖아요. 기회로다. 마귀는 꼭 그렇게 기회로다. 사단이 다 공격. 내가 성령을 이루고 기도 좀 해보라니까 꼭 작정을 기도 좀 해보라니까 이상하게 배도 건드려. 남편이 성질하게 만들어버려 그냥. 꼭 좀 해보려고 하면 건드려. 싸워보라 그냥. 그러고 나니까 잘못했네요. 후회해봐야 늦었잖아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마귀가 따라오는구나. 할렐루야. 이번 금식성에 불이 떨어지려니까 마귀가 요거 공격해갖고 저 불러버렸다니까. 불러버려서 지난 금요일날 난 놀라운 거예요. 그날 한 시간이 불러서 이제 우리 막 영이 열린 분이 기도를 했으면 다른 기도인데 막 귀신이 다 보고 뭐 들어오냐 가야 막. 이야 제가 옆에서 쫓는 거 들었거든요. 막 귀신이나 가야 오려. 한 시간 말 딱 불러. 나는 불난 거 내가 세상에 우리 소방이요 화재가 발생했으니 빨리 도피하세요 막 영영영 하고 소리가 났고 그래서 2층 소요배에 있다가 이 소방이 있고 우리가 오작동을 해요. 오작동은 줄 알고 아이고 또 뭔 놈 소방이 오작동이구나. 오작동을 끌어 이 생각해보시죠. 그걸 끌어 그 기계 그 누르면 돼요. 그 놈을 그 누르었다 이거 우와 근데 이쪽 발 앞에 불이 확 빨라버려 오라고 지키는데요. 그 유리창 그냥 그대로 막 타져버리는데 확 불길이 솟기 시작한데요. 그때 내 마음이 진짜 불이네. 내 예배당이 타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어쩌겠어요. 확 불길이 와서 빨간 불이 확 오르면서 연기가 샥 덮어버리는데요. 불과 몇 초 사이에요? 몇 초 사이에 순간이에요. 순간. 확 들었는데 근데 지금 안에 사람 있잖아요. 몰라. 불난지도 몰라.
웽웽 소리 나고 피해라기도 안 피우고 앉았어. 앉아있어. 그러니까 나는요, 빨리 돌이켜갖고 뛰어가야 뛰어갔는데, 생각실 앞에 의자 책상 있잖아, 앉은 자리. 근데 너무 빨리 팍! 도는 순간 내가 넘어져버리더라고. 넘어져서 뛰는데 어디 뛰냐면 연기가 딱 차버리니까 앞에 그 의자 책상 안 보여버린 거예요. 그 뛰어 들어가면서 내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예배당에서 얘기하고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 그 순간에 연기가 다 차버려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 조금 눈이 이렇게 됐는 거 이상하게 보지 마. 누구한테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경을 딱 쓰고 있어 이렇게. 응. 자, 저는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은혜로다. 예, 은혜인가? 이 본당 안 타졌잖아요. 2층만 살았잖아요. 본당 싹 태워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냐고. 집에 못 오지. 6월 6일 날 일주일만에 허겄어요. 이거 도저히 못 오죠. 한 시간 전에 귀신을 보고 쫓았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타남의 선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 지난 금요일이거든요. 그 소식 우리 성도들이 저쪽에서 예배드리는데 막 더 뜨거워져. 울면서 막 더기 도면서 아, 누가 그래요? 불나버리면 교회가 붕된다며? 아멘. 사단을 딱 태워버렸어. 무디 교회가요. 미국에서 완전 전소됐어요. 전세계 빠장바람 타고 청이저가 뛰어나왔어요. 100% 타버렸어. 무디 교회가. 아니 무디 세계 최고 교회가 완전 불타고 완전 하나도 못 꺼져. 기자가 하나님 계신 분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하나님이 더 큰 교회 주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성도 탁 단합이 되고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믿고 아,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는 오메오메오 오메가 그것도 앞에만 땄지 사무실 컴퓨터 서류 탔으면 어쩌겠어요. 거기 조금만 탔어.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야 너무 근데 아니 보험을 화재보험을 산보다 화재보험이 375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내야지. 아이고 아까워. 너 진말을 했으면 어떡하. 그 다음에도 그거 없어져요. 화재보험 너무 없어져본 거예요. 그거 1년에 아따 너무 비싸다. 속으로만 어쩌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만 합시다. 아멘이죠? 자, 사단의 공격 이겨야 돼. 다섯 번째, 부르짖는 기도. 자, 8절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부를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자, 부르짖는 기도. 저는요 목회가 부르짖는 기도 쫙쫙쫙 산기도 오면서 배운 거 그거예요. 나는 항상 목회자한테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전심으로 나를 찾고자 만나려. 전심으로 쫙쫙. 근데 이 목기도 가슴기도 배기도가 있어요. 가슴 배로 하세요. 목으로는 목소리가 돼요. 나는 제가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왜냐하면 말로 하면 설명해. 내 생각만 하고도 부르짖으면 내가 똑같은 주여 주여도 뭔 생각인가. 돈 달라는 건지 능력 달라는 건지 문제 해결하는 건지 그 문제 그림을 그리면서 주여 주여. 머리는 이렇게 생각하고도 주여 주여 하면 되잖아요. 야 이렇게 편하고 좋아. 사람한테는 그렇게 통해 안 통해? 못 알아먹어.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 하나님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알아먹어. 아 그렇게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 어려워. 중심 보시는데 너무 좋죠. 참 사람한테는 이해시켜야 돼. 설득해야 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못 알아먹고 깝깝해 죽겠고.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죠. 아버지 전심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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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지면 안 돼. 다 알아먹어. 다 알아. 기도가 뭐 어려워? 쫙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조금 쉬어야 돼. 좀 쉴 때는 이제 방으로 올라가. 그때는 음성을 듣고 이제 감동을 해. 주여 주올 때, 부르실 때는 그 음성 못 들어요. 근데 감동 올 때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이 오기도 하고 생각이 오고 이제 좀 쉬었다가 또다시 이게 이 파도를 타야 된다. 그거 안 타면요 계속 못 해요. 지쳐갖고 못 해요. 지쳐갖고. 할렐루야. 부르는 기도인데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온전한 어린 양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양을 잡아서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을 모형이죠. 근데 번제, 온전한 번제가 완전히 태워드린 거잖아요. 십자가 희생 헌신을 말해. 완전히 온전한 번제. 아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 들고 앉았어. 깎아볼 일이요? 오늘 하나님 만나면 되어요. 언제나 번제가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오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내 몸 드리는 거요. 또 언제나 번제 내 몸뚱아리 주님 쓰시옵소서 하고 쓰는 거예요. 자, 내 이 몸을 기뻐한 그런 산 제사로 드리라. 이슬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부여받아. 산제사. 제사는 죽은 거였는데 살았잖아요. 산제사. 산제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 죽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옆에 누가 뭐라고 뭐라고 해도 내가 잘했지만 옆에 안에 내가 잘못했어. 강하면서 약한 자 옆에 누를 끌어주고 이게 언제나 본제. 우리 삶이요. 완전히 이게 십자가야. 날마다 죽느라 온전한 번제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여기 이러신가 보니까 10절 시작. 여호와께 불의 사람의 큰 우레를 받아서 큰 번개 천둥이 됐는데 난 이걸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어요? 와장창 촤악 막 불이 떨어졌고 날아났어.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할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불만 오면 돼요. 성령의 불 우리를 바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저들이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싸움을 거고 저들이 다 도망가기 바쁘고 무서워 번개치고 번개를 때려서 죽여볼 수 있고 막 사람 뭐 하나님 진 일하시죠. 오늘 우리가요 목회고 뭐 금식 뭐 이런다고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뭘 싸우겠다고 말도 안 소리. 우리가 사업에도요 응답 안 받고 해놓으면 오히려 어지러놓고 더 복잡해고 수습하려면 1년 어지러운 것을 10년 수습해야 되고 엎어져갖고 아는 게 낫지 가만히 있어야지. 응? 다 까먹어버려 가만히 놔도 됐거든. 뭘 우리가 해? 하나님이 다 망해치고 있어. 우리가 뭐 한다고도? 아니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겠는데 조건이 순서가 이 십자가 다음에 불이 오네. 성령의 불은 무엇부터 와야 돼? 십자가.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흥제잡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려면 십자가를 먼저 통과해야 돼. 죽어야 돼. 십자가가 언제 무엇 십자가인가? 고난이, 어려움이, 환란이, 자녀가, 남편이, 성도가 나를 꼭 찔러 힘들게 만들어. 내가 너무 억울해 분해 죽었어.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 다윗이 사울랑 쫓겨다녀. 죽을 지경이요. 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있어야 돼. 40년 끝나니까 가시나무 뚫을 가운데 불 가운데서 주님 오시잖아요. 불이 그때 오는 건데 십자가요. 십자가. 이 고난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연단의 기간, 십자가 죽는 거예요. 꽉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더니 기절해 버렸구만. 기절하면 어떻게 돼? 또 깨나 버렸구만. 또 살았어.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죽은 줄 알아? 나 성질을 못 살았어. 이건 웬만하고 죽어야 돼. 막 사람은 그 죽은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죽은 척 했지. 근데 살아버렸어. 만약에 못 박혀 죽어버리자. 예수님 양손에 한 번 못 박혀 안 죽으시고 만약에 돌에 맞아갖고 쓰러졌다고 뭐요? 기절해서 살았다고 것이요? 그렇겠죠? 근데 못 박아갖고 물, 피 다 쏟아버리고 군병이 창가 옆구리 찔러버리고 확실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녀 안 죽어서 기절했다 깨나서 또 그 짜이 그 말할 거니만 완전히 죽어버려. 완전히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찔러봐야 돼. 꼭 찔러봐. 완전히 죽어버립시다. 아멘이죠. 큰 우리가 그러니 성이 부려왔어요. 아이고 소가집시 부흥인 줄 알고 길게 하려고 시간 다 가버린데. 근데요 여덟 번째 에베네셀을 해야 돼. 에베네셀 때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땅을 다 찾았다 내용이 쭉 나와요. 땅을 찾았다. 물질했다. 물질해보. 아이고 이 좋은 것이 어째 여기서 나온다냐. 진작 나오지. 응? 잘하셔야 돼요. 물질해보기 우리는 급하죠. 성령의 부름 모르겠고 요것 좀 주시오. 요것 좀 주시오. 순서가 성령의 불이 와야 물질해보기 온대. 아멘이죠. 아, 딱 꽁꽁 숨겨놨고 이제 여덟 번째 다 물질이 복 나오네. 처음부터 나와버려야지. 천만의 말씀, 처음부터는 안 돼. 이 순서 쫙, 쫙, 사장, 이거, 이거, 여기서, 와! 물질이 복 받읍시다. 나는 예수 잘못 복 온다고 생각해요. 나 우리 교회 진짜 복 받았어. 정말로. 야, 하나님이. 전부 이 땅도요. 이게요, 3,000평에다가, 이게요, 8만 5천에 샀구만. 한 평에. 보여주고. 100만원 사고 120만원 사고 하도 어려운 게 주차장 팔, 그때 팔면 300만원 지금 1,000만원 간대요. 이야, 돈 갖고 있는 게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질 복을 주시는데 이 순서만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마지막 아홉 번째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에서 한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제가 오늘 읽으면서 사무엘이 예? 자 사는 날 동안 응? 13절 다시 봐요. 13절 시작. 예, 블레셋사람이 굴복하여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서 한 날 동안 블레셋사람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사람 막으심에 자 내가 사무엘만 되면요 김정은이 보내라 나 하나라도. 아멘요. 이야 하나님의 종이 확실해. 사무엘이 돼. 네가 까불지 말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못 와. 블레셋 못 와. 히스기야가 기도해갖고 18만 5천 명 죽이자 그때 이사야가 있었고 아 이사야가 세계 최고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 잡아가면 쓰겠냐고. 아 이사야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사야 기도로 응? 18만 5천 명 죽여버려. 전부 천사와 하고 자고 있는 싹 죽였어요. 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촤악 있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총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사무엘 통치가 뭐냐면 신정정치 신정정치 오늘 사무엘 통치 예수님 통치인데 나는 이래서 해야 되나 마지막 에베레스 물질에 복받고 끝 여기서 사람들 끝내려고 그래. 아이고 물질에 복받아서 끝났구만. 요거 최고요. 뭐 3일 통치 필요 없어. 교회 끝. 이런 사람들 저지발 사람들이야. 마지막 사무엘 통치받지 않고 예수님 통치받지 않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고.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뭔 필요 있어. 물질 보면 어디? 뭐 돼? 여기서 끝! 이게 타락이야. 부자가 예수 닮은 사람 없어요.
아시아에 목사 말 안 듣습니다. 교만하고 다. 아유, 좀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할머니들이 나 더 좋아해, 간법이 뭐. 막, 동네에 있으면 나 손잡으려고 막 그래. 부자들 나한테 그러지도 않아. 우리 교회 큰 부자도 없지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먹이고. 이게 문제예요. 사무엘 통치가 돼야 돼. 나무 얘기가 아니요. 너부터 나부터 주님 통치받아. 응? 네가 뭐 어쨌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너 오늘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아? 응? 주님 사명 감당하고 있어? 우리가 사무엘 통치받아. 자, 결론 우리가 이 시대가요. 정말 금식을 해야 할 이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적 위기 가운데 내가 그걸 설명하고 싶어. 근데 너무 모르더라고. 뭔 말 몰라. 패스레이 뭐인지 공수 뭐인지 무엇이 뭐 선거법이 뭐인지 그 설명을 하고 10분 걸리니까 넘어가. 앞으로 1년이 내 우리나라 사냐 죽냐요. 잘 아셔야 돼. 나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 어제 통화를 하면서 그냥 황교안을 요구하고 있네. 마지막 시대를 전환 보이거든. 대충 막 요구하고 있어. 아이고 그래 비난. 오메 그 문재인이 어떻게 되냐. 아이고 그분이 뭐 어째 좋게 이렇게 평가. 휴, 너무 모르고 있구나. 나는 문제 사람을 얘기한 거 아니야. 응?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분이 국회에 두 번 가려고 지금도 정부를 차별금지법 통과하려고 막 기독교 죽이려고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국무회의 통과시켰어요. 국회만 통과 안 됐지. 그분이 지금 그분인데 그분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황교안이가 헐뜯고 막 돌아다니냐 이 나라 허벅거리는데 막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설명 시간 없어 주요. 장로님 이번 6일날 6월 6일에 금식에 오시고만 아무것도 내가 이제 아무것도 뭐 너무 모르고 있구나. 어찌할고 너무 모르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정치 어떤 분이 목사님 정치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치 개입이 아니고 원래 사사시대의 사무엘 통치 그대로 나야 돼. 사울왕을 왕 달라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분리됐는데 원래는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 왕 되기 원하느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폭력으로 싸우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딴디 무지하고 등으로 기도하고 움직이고 협조 안 하고 설득하고 근데 중요한 것이 어떤 악한 왕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라고 예수 생명을 넣으면 변화되어요. 그 마귀를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기도해야 되고 대등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나 저 사단의 손을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분별해야 돼요. 오늘 분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 되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이번 성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면서 전단지 다섯 장 갖고 와서 다 모시고 오시고 여기에 나는 감사한 것이 조 아브라 목사가요. 8시간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부산 경상도 팀들이 광주에서는 안디옥이라고 자기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그러라고 이래요. 지금 이제 우리 함께 기도가 목요일 계속 기도잖아요. 대구가 오잖아요. 부산에서 100명 온다고 하더라고. 목회자들이요. 밤새 철한 사람들이요. 왜 내가 오락이 돌까요? 아니요. 성령이 지금 막 일이. 근데 왜 이번 금식이나 조금 5분만 광주를 뒤집으려면 한국에 사는 광주가 되면 광주에 불이 때 우리가 할 말 했는데 우리 힘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와서 여기서 불이 떨어져갖고 광주 어둠의 영들을 싹 몰아내고 깨뜨려버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기도하고 학기도 한 것이 이제 열매가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요. 부산에서 3,000명, 대구에 2,000명 모였대. 나는요, 난 모르겠어. 하나님 모셔야지. 이게 지금, 이거냐면 저는 조직이 없고요. 교단도 없거든요, 지금. 누가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2,000명, 3,000명으로 이 다 가득 차도 남아야 돼요.
누가 나팔 부려야 돼? 다섯 명씩 안 되겠네. 50명씩 데리고 와야 되겠네. 아, 진짜요. 광주의 어둠의 영들이요. 이것들만 깨뜨리면, 응? 정치 얘기는 안 하고, 뭐, 당 얘기는 하고 싶어. 그거 부서져야 우리나라가 돼요. 지금 불이 떨어져요. 만일에 내 총선에 과반 이상 못 얻으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기독교 죽어요. 그리고 계속 좌파 정권 20년 간다고 봐요, 지금. 내년이 길어요. 알아서 해야 돼.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불이 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움직이셔서 이 성전에 가득 채워서 광주의 어둠의 영들 쫓고 하늘에 불이 떨어진 데 사용되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명되게 하시고